비료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화학 비료, 무기질 비료, 금비, 유기질 비료, 퇴비, 유박, 깻묵, 어박, 골분, 태구비, 두엄, 석회, 칼슘. 한 물건에 붙은 같은 이름도 있고 또 비슷한 이름도 많고 아마 이 영상 끝날 때까지 말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종류가 많으니 같은 이름을 말해도 서로 혼동합니다. 가령 밑보리를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작물을 심기 전에 뿌리는 화학 비료만 알고 어떤 사람은 화학 비료는 물론 퇴비, 유박까지 포함시켜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면 이는 파는 사람 한 근과 사는 사람 한 근의 무게가 각기 달라 그 불편함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랑형 통일하듯이 비료관리법에 비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만든 비료 내 밭에 치고 사고 파는 것이 없다면 이런 규정 필요 없겠지만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사서 쓰는 사람, 거기에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까지 있다면 객관적인 기준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도 비료 품질을 속지 않고 사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공정 규격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래 표가 그 규격에 따른 비료의 구분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토양과 작물을 살찌우는 것을 모두 비료로 규정하고 그 비료를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1차적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비료는 주성분 함량에 따라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가리질 비료,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고토 비료, 미량 요소 비료, 이러한 성분을 한테 섞은 복합 비료, 거기에 둘수 없는 것을 기타 비료로 분류합니다. 보통 비료라고 이름을 정한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라고 부른다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보통 비료는 어찌 보면 모두 화학 비료로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붕소 비료 중 붕사 비료는 천연 붕산염을 주제로 한 천연 비료이고 같은 붕소가 든 붕산 비료는 붕사에 황산을 반응시켜 화학적으로 제조한 화학 비료입니다. 이미 비료에 대한 앞 영상에서 상세히 배워서 알고 있지만 질소질 비료로 가여 질소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소에 질소만 있지만 유화는 황 성분과 질소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섞여 있기도 하지만 원료에서도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기도 하고 제법 과정에서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성분 중 질소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에 분류됩니다. 한 포대에 NPK 3요소 중두 가지 이상이 섞인 것을 복합 비료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1종은 NPK 성분을 두 가지 이상 공장에서 섞어 제조된 화성 비료를 말합니다. 비료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비료 중두 가지 이상 성분이 섞여 있더라도 황이 섞인 황산가리는 복합 비료가 아니고 인산이 섞인 인산가리는 복합 비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니까요. 2종은 제조된 비료 중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비료의 두 가지 이상을 섞은 배합 비료로 1종 복합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제조 공정에서 제조하는 것과 제조한 비료를 배합하는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들 채소 비료이니 고구마 전용 비료이니 고추 전용 비료이니 하여 포대를 열어보면 희날갱이, 검은날갱이, 누런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비료는 제2종 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종 복합 비료는 금방 얘기한 2종에다가 어분, 골분, 유박 등 유기물을 첨가한 비료이며 4종 복합은 관주용, 옆면 시비용으로 물에 녹는 수용성 비료입니다. 흔히들 영양제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부산물 비료란 이름 그대로 어떤 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 즉 덤으로 생기는 물건과 식물, 동물의 사체 등을 재료로 한 비료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유기물들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라고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기질의 유기란 이름 그대로 기가 있다는 뜻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분자식의 C, 즉 탄소를 고리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자란 식물이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에게는 어느 부분이나 탄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 있는 재료들은 모두 유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도 탄소가 들어있지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유기물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런저런 부산물로 만들어진 부산물 비료는 발효 전인가, 발효 과정을 거쳐 발효된 비료인가에 따라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물 중 유박은 공장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아직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유기물이고, 부속 유기물 중 퇴비는 가축 분뇨이든 낙엽이든 톱밥이든 발효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비료 규정상 유기질 비료에 속하는 유박 비료와 같은 것은 영양소의 성분을 따지고, 부속 유기질에 속하는 퇴비 같은 경우에는 부속 여부를 따집니다. 물론 우리가 구입할 때도 이 점을 눈여겨 구입해야 하겠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와 발효된 부속 유기질 비료는 모두 밑비료로 작물을 심기 전 토양에 뿌리지만 그 목적이나 장단점은 다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유기질 비료들은 땅 속에서 발효되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주로 양분으로 이용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며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면 다소 보석을 시켜 넣거나 아니면 살포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유박이나 골분, 어분 등을 비료라고 하는 까닭은 퇴비에 비해 영양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낙엽을 삭혔든 풀을 베어 삭혔든 가축분과 톱밥을 섞여 삭혔든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켰든 유기물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발효시킨 것을 퇴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낙엽 퇴비, 산야초 퇴비, 가축분 퇴비 등 주 재료에 따라 세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퇴비는 질소, 인산, 가리 등 영양분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속 정도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퇴비는 화학 비료에 비해 흡수 속도도 느리지만 여러 가지 미용 요소들을 포함하고도 있고, 유익한 미생물을 토양에 공급하고 토양을 때알 구조로 만들며 영양소 중 인산의 흡수를 좋게 해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살포하면 과영양이 될 수 있고 염료 집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퇴비 중에서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을 퇴구비라고 하는데, 흔히 퇴비 공장에서 구입하는 개분, 돈분, 우분 비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축 분뇨와 톱밥, 왕겨 등을 섞여 탄질비를 조절하여 부속시켜 만듭니다. 이러한 퇴구비는 낙엽이나 풀, 왕겨 등으로만 부속시킨 것보다는 당연히 비료 성분이 더 많습니다. 질소를 기준으로 하면 개분이 가장 높고 다음 돈분, 우분 순입니다. 당연히 개분이 든 퇴비가 가장 비싼데, 그렇다고 어느 작물이나 개분의 효과가 더 큰 건 아닙니다. 작물에 따라, 재배 과정에 따라 때로는 우분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일단 토양이나 작물을 살찌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료라고 부르는 보통 비료와 부산물로 나오는 유기질 비료로 나눌 수가 있으며, 보통 비료는 주 성분 함량에 따라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또 성분이나 비료를 배합한 것을 복합비료로 하며, 섞는 방법과 물질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며, 유기질 비료는 부속 여부에 따라 유기질 비료와 부속 유기질 비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성분 함량이, 부속 유기질 비료는 부속 여부에 초점을 두고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